지우 읽기 연습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Barr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의 뜻은? 베리는 원했었다. 그 귀여운 머리핀을 사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to buy cute hairpins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What did 우리말로 무엇을 무엇은 베티가 베리는 했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Barry wan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야? 난리가 났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Barry want? 했더니 Barry wanted to buy two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귀여운 머리핀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일단 큐티 헤어핀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베티가 원했었니? 뒤에 이런 말이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베티는 무엇을 구입하길 원했니라는 우리말 질문이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베티는 뭘 사고 싶었니? What did Betty want to buy? 라고 물어봤더니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됐습니까? 뭐 원리는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됐습니까? 이건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She went to a flea market. So she went to a flea market의 뜻은? 그리고 그래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녀는 갔었다. 벼룩시장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라는 말을 풀면. 그래서? 풀면. 왜 26프린트? 26프린트?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녀가 귀여운 머리핀들을 구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벼룩시장으로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소아한테 고맙죠? 그렇죠. 뭘 줄여놨으니까? ㄹ를 줄여놨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소는 뭐를 줄여놓은구나? Because she wanted to buy cute hairpins, she went to a flea mar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엄청 길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해서 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까? Why?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 그녀가 만들어지겠죠? 왜 갔어? 그녀가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귀여운 헤어핀을.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누구야? 이렇게 묻겠죠.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at did she go to a flea market?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긴 걸로 제가 네, 당연하죠. Because she want to buy cute hairpins, she wanted to open market. 얘가 뭐라고요? went. 무슨 원트야, 원트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벼룩시장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디로? 아 미안 미안 그녀가 갔었니?
나는 말 뒤에 뭘 붙일 수 있냐? 그녀가 귀여운 머리핀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어디로 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육 시작으로 갔다.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 Where? Did she go to? 오, 써먹네, 써먹네. Should hairpin? 라고 묻겠죠. 오, 응용력 짱인데? 오케이, 사다. Buy. 사기 위하여 to buy. To buy. Where did she go to buy cute hairpin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뜻은? 그녀는 좋아했다. 좋아했다? 좋아한다. Liked? 좋아했다가 아주 좋아한다죠. 좋아한다. 별 시장에 가는 오케이, 그럼 to go to the flea mar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녀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she like? 그렇죠, What does she like? 라고 묻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like? What does she like? 했더니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그런데 벼룩 시장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좀 바뀌죠. 어디로? 뒤에 뭐 좀 남아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ere? 그렇죠. Where? Does she like? Does she like? To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 어디 가는 거 좋아해요? Where does she like to go? 했더니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오,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뜻은 시장의 모든 것은 매우 쌌다. 아, 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Everything in the market의 뜻은 시장에 있는 모든 것. 시장에 있는 모든 것. 됐습니까?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갔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그렇죠. 그리고 everything 조심해야 될 게 뜻은 모든 것이지만 한번 길어봤자 얘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뜻은 모든 것들이지만 it하고 같은 식으로 뒤에 반드시 is가 와줘야 됩니다. 예,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ar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여러 개겠지. 틀렸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everything은 it이야. 그럼 it이랑 어울리는 행동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뜻은 그리고 특별한 행사와 축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플리마켓에 마음에 드는 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there는 뭐 대시고 왔나요? There.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렇죠. 그러면 뭘 붙여줘야죠. Flea market 앞에. The flea market 앞에다가. In the? 그렇죠. In the flea market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벼룩시장에서. 오케이.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뭐... 전치사. 앞에 놓는 말. 앞제비씨. 무엇 그 벼룩시장? 어디 그 벼룩시장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는 무엇을 무엇이 아닌 걸로 바꿔버립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는 어디가 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멋이 절대 멈추지 않니? 거기 예소를 다시 할게요. 멈추지 않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Okay. 잘했는데 또 하나 빼먹었어. 됐습니까?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안만 길어봤자 it? it이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야 돼? does가 숨어있어야죠. 화장실 속에.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never stops there? what never stops there? 했더니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그렇죠.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s, never stop there. Okay. Special event 2 and the festival zoo. 안만 길어봤자? It. Okay. 아 그렇구나. 어 축제 드리고 행사 드린데 안만 길어봤자 it이겠냐? 어. 그래 it이라 치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길어봤자 okay. 그것들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Everything하고는 다릅니다.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복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두가 들어있는데 물어볼 때는 what은 단수 취급하니까 he, she, it 취급하니까 does가 숨어있어야 된다고요. what never stops the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이 뜻은?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생방송 음악으로 이벤트를 하는 중이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오, 훌륭한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생방 생음악 행사 라이브 뮤직 이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무엇의 진행되는 중이었니?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누가 다? 생음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씨? 어, 그렇구나. What? 아, 그렇구나. 비동사? 그래.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뭐가 진행 중이었니? What was? 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니?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이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ll live music taking place? 얘도 없고 얘도 없네. 아. 다도 없네. 그치. 다시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listen 난리 났어, 난리 났어.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했더니 대답이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오케이. 뭐라고요? When she on 이거부터 하셔야죠. 아, what was taking place? Who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했더니.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Onlin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오케이, okay.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She enjoyed the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오케이, okay. She enjoyed the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이 뜻은? 그녀는 즐겼다. 쇼핑을 시장, 아, 벼룩 시장에서. 잠깐만요. 어. 신나는 음악에 신나는 음악을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들으면서 그렇습니까? while 뒤에 듣는 것 왔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듣는 것 동안 듣는 동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She enjoyed the shopping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뭐라고요?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She enjoyed the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뭐라고요? 처음부터 말해요? 네. She enjoyed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그렇죠. 잘했고요. 계속해서. She found pretty green hair pins and 일단 쭉. And bought them for only $1.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and bought them for only $1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찾았다. 예쁜 초록색 머리핀을 그리고 샀다. 샀다. 그것들을 오직 $1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 이게 다네요. 네. 그러면 누가가 빠졌네요? She? 당연히 She죠. 그렇습니까? 그녀가 두 가지를 했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녀가 첫 번째로 한 건 She fou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Find의 과거죠. Okay. And 오고 나서 또 누가 다 She가 못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했고, 그녀가 찾았고, 그리고 그녀가 샀다. 엔드로 누가 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직 1달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얼마에 샀니겠죠? 그쵸? 일단 필요 없는 것들 못 부답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도 좀 없애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런 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 쓰는 게 뭐죠? How much.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How much. 아이고, how much. 하고 그녀가 샀었다. She bought. 그녀가 샀었니? Did she buy? Did she buy them? 남아있는? For only $1. Only $1가 궁금해서 1달러가 얼마가 되고 있죠. Yes,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did she buy them? 남아있는?
그래서 그녀가 그것들을 얼마에 샀니? 라고 뭐라고 묻는다?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라고 물어봤더니 She bought them for only $1. 그렇지. 뭐라고 물었더니 How much did she buy for? Buy them for?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She bought them. She bought them for only $1. Okay, 읽기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프린트 좀. 네. 잠시만요. 몇 번이었더라? 93번이구나. 이제 다 끝나가네. 그럼 중등 예비반으로 이제 들어간다. 너 6학년이잖아. 중학교 슬슬 준비하셔야지. 응, 해리.